I hate waiting around, round, round. 우선 아까 어프로치 하는 걸 제가 계속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린 주변에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셋업하시고 웨이트를 왼쪽에다 놓으셔도 괜찮지만 지금 이거는 거의 50m라 그러면 그 작은 샷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샷의 세팅이 나와야 돼요. 스탠스도 그렇고 상체의 포지션도 그렇고 볼 포지션도 그렇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네. 클럽을 제가 이렇게 볼 라인에서 이렇게 가운데다 놓을게요. 센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어드레스를 하실 때 자, 왼발 오른발의 공간을 거의 좀 비슷하게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 볼 포지션이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체도 이 가운데 있는 클럽에 조금 최대한 똑바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대로라 그러면 자, 이쪽에다 쓰시고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많이 스틱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지금은 쓰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가운데인데 느끼시는 거는 되게 너무 왼쪽 아닐까? 약간 드라이버 치는 느낌. 그리고 상체 살짝. 그리고 헤드는 항상 어제 드라이버 쳤을 때랑 공통적으로 열어주시고. 세팅 어때요? 느낌에? 약간 뒤에서 보는 느낌. 그쵸? 드라이버 때릴 때처럼. 네, 맞아요. 그렇게 한번 중심이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건 지금 이 네. 센터예요. 아, 이게요? 네. 쳐볼까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비포는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눌리면서 들어가는데 그렇죠. 지금은 살짝 뒤에서부터 긁으면서 나가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손목 쓰는 양은 비슷한데 훨씬 높이 떠요. 높이 뜨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탄도를 조금 줄여줄 동작들을 좀 해줘야 돼요. 아까 이제 김준희 프로가 레슨 해줬던 네. 것처럼 백스윙 때 이 쓰임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손을 위로 드는 게 코킹인데 지금 하시는 거는 손목을 아예 손목을 쓰시는 거거든요. 돌리시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조그만 라켓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여기를 헤드 면이랑 똑같이 놓을 거예요. 자, 거기서 위에서 보셨을 때 빨간색이 많이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자, 네. 테이크웨이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빨간색이 안 보이죠? 네네네. 네. 이렇게 되면 잘 하신 거예요. 어... 근데 원래 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원래대로 할 때는 약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죠. 약간... 네. 그러면 이제 빨간 면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하셨을 때는 여기 있을 때가 스퀘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테이크어웨이 해서 올 때까지는 이 빨간 면을 최대한 네, 안 보이게끔. 그러면 손목을 반대로 쓰는 동작들은 훨씬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셨죠? 다시 네. 어드레스. 그렇죠. 거기서 오케이. 백스윙. 올라가시면 돼.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시면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 탄도도 물론 중요하고 스핀도 중요한데 네. 50m에 대한 그리고 뭐 50 이상 되든 50보다 더 적어지든 네, 어쨌든 거리감을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우리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풀 스윙과 예를 들어서 3쿼터라는 가슴 높이의 스윙과 네. 벨트 허리. 라인 예, 예. 허리까지의 스윙.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풀 스윙이 80이라고 보면 네, 네. 저희는 이제 한 50 정도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슴 높이 정도의 백 스윙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예, 50m의 거리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쿼터죠? 네. 지금이 캐리 거리로 51.6. 자, 스윙이 컸어요, 지금. 자, 스윙이 컸어요, 지금은. 아, 컸나요? 자, 바로 62m 되죠. 아.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예. 이제 지금 도전자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네네. 백스윙의 크기는 그렇죠? 백스윙의 크기는 거리랑 바로 지켜야 돼요.
백스윙을 왜 하시죠? 때리려고. 아, 때리려고. 대부분 이제 공을 백스윙을 하는 이유를 네. 물어보면 공을 쳐야 되니까. 그렇죠. 공 때려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백스윙은 힘을 모으는 거다. 아, 모은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면서 힘이 모여 있는 상태를 풀어주기만 하면 그 거리가 간다. 풀어주기만 하면 그 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